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장날이 좋아 여주 장날, 잔치가 열린 여주 장날, 풍년이라네 여주 장날, 여주 일장이 섰네.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여주로 가자. 전철을 타고 여주를 가보자. 전철을 타고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진행을 담당할 기획팀장 박대철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보건행정과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시민안전과장의 제대본 추진 상황 보고, 직제 순서에 따른 부서별 현안 상황 보고 순으로, 그리고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방송은 제대본 추진 상황 보고까지만 송출이 되고요. 이후에는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 전략 영상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부시장님과 문화교육국장님은 재난 관련 교육으로, 지속발전국장님은 현안 업무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나중에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도시 건강여주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확진자 수는 어제 2명 추가로 누적 확진자 수는 695명입니다. 역학조사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관련입니다. 어제 검사는 1,578건을 실시하여 1,428건은 음성이고 150건은 검사 중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이동으로 인해 지역 감염 전파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 기침, 인후통, 근육통,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 1차 접종자는 89,589명으로 인구 대비 80%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56,487명으로 인구 대비 50.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서 확산 방지에 서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의 재대본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없는 안전여조 시민안전과장 연순희입니다. 9월 29일 재난대응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 식당 등 7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부민 협조사항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2,800명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최근 2주간 확진자 수는 45명이고 일평균 3.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여주시 거주자가 39명, 관외가 6명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모임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지난 1주간 확진자 24명 중 14명인 58%가 외국인 확진자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감염 위험이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근무 거주 형태도 합숙 형태로 확진자 발생 시 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과 물류 상하차 근로자로 관련 실과서 및 직업 관련 실과서에서는 직업 훈련소 및 물류 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7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낮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